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전라남 가족봉사단에서 코로나 방역 활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안에서 일부 지금 사람들이 모이가 있습니다. 자, 화면을 좀 돌려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안쪽편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약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게 약품입니다. 약품이고, 지금 오늘 방역 활동을, 코로나 방역 활동을 오늘 세 군데를 다니면서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. 자, 지금은 저기에서 약을 지금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우리 전라남 가족봉사단입니다. 여기 방에 지금 많다. 예. 사장님, 준비는 항상 요 배합 마지막. 우리 전라남 가족봉사단에서는 하는 예, 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. 아, 잘려가네. 수업 딱두번 꼽자. 자, 여러분들 방역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할게. 저거 들어오는. 오늘은 이렇게 지금 두 군데 다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여 와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. 이 자리는 경로당입니다, 여러분들. 경로당에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전기 안 꽂았나? 전기 꽂으라 했듯이 보네.
눈 닫고 다 나온다. 눈 다 닫는다. 우리 정나눔 가족 봉사단에서 제가 이렇게 방역 활동을 해봤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게 되면은 또 방역 활동을 우리는 계속 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 봐요. 안녕.